보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서 왔어요. 언제까지 보내줘야 되죠? 저희는 몸만 나가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얼마 전 수강생분께서 낙찰받은 집에 와 있는데요. 여기 사는 분은 채무자의 가족분입니다. 낙찰자분이 잔금을 내고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시는 분께 안내문과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 연락이 없으셨고요. 하도 연락이 없어서 수강생분이 답답해서 직접 찾아가서 안내문과 내용증명 봉투를 전달해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명도 원칙은 이사갈 때 한 번만 만나는 언택트 명도고요. 대부분 내용증명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내용증명을 읽기만 하시면 거의 90% 이상이 합의하셔서 쉽게 이사 나가십니다. 그런데 서류 봉투를 전달받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수 없어서 그 봉투 안 열어볼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의미가 없겠죠. 아예 안 읽어 보실 테니까요. 이사비를 충분히 드린다고 해도 이사 갈 생각도 없다고 하고요. 그냥 계속 여기 사실 생각인 것 같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협상을 하는 게 좋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연락처를 드리고 와도 전화도 없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아주 간혹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집 내부에는 동산 경매 물건이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더 말씀드리고요. 낙찰자분이 집행관실에서 강제 집행 신청을 했고 오늘은 개고를 하는 날입니다. 개고는 실제 법에 있는 행위는 아닌데요. 집행관실에서 재량으로 한번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조만간 실제로 짐을 드러내는 강제 집행을 할 것인데 그 전에 자력으로 이사를 가셔라 이런 뜻이죠. 막무가내로 버티던 분들도 대부분 집행 개고를 하고 나면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이사를 가시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집행 개고 현장 같이 보시죠. 법원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법원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누구세요? 언제까지 보내줘야 되죠? 저희가 오늘에서부터 3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3주요? 오늘 갈 데가 없어요, 이 기세에 가서. 오늘이 21일이잖아요. 네. 13일까지. 3주면 3월 13일.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화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13일까지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몸만 나가면 되는 거죠? 이거 다 경매 딱 듣고. 예, 그러니까 압류가 된 거는 선생님께서 이제 딱딱하게 받은 대성이에요, 법률상. 이거를 어디로 옮기겠다고 이전 신고서만 내시면 돼요. 어디로 옮길 겁니까? 만약에 그걸 못 가져간다고 하시면 여기 채권 대학이 다 보관돼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개고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 성인 두 명을 섭외해서 와야 하는데요. 섭외하기 어렵다면 열쇠 수리공분에게 부탁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회사 명의인데요. 회사 대표는 연락이 안 되고 그 가족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경우에는 빠르면 2일에서 3일이면 인도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신속하게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개고를 나가면 대부분 서둘러 이사 나가주시죠. 그런데 해당 법원에서 여기 사는 분들을 채무자라고 생각 안 하고 채무자 가족임에도 임차인으로 생각해서 인도명령 신문서를 보냈더라고요. 아, 이건요. 낙찰자에게 안 좋은 겁니다. 법원에서 임차인으로 보고 신문서를 보내면 배당기일이 지나야 인도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럼 거의 한 달이나 인도명령이 더 미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낙찰받으신 분께서 너무 불안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지금 사시는 분은 채무자의 가족이니 빠른 인도명령을 해달라 이런 내용의 인도명령 속행 신청서를 직접 써드렸습니다. 원래는 없는 양식인데요. 이번에 만들어봤고요. 낙찰자분이 이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결국 이를 통해 속행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인도명령 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으로 무려 한 달이자 130만 원을 아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빠르게 개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통해 협상을 하려고 했고 집에도 수회 방문했는데요. 아무런 협상 의지가 없으신 분이라 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그리고 내부에 동산 경매 물건이 있다고 했죠. 이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산 경매를 압류한 채권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해 보는 건데요. 압류된 물품에 비해 너무 많은 취하 비용을 요구해서 협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압류 물품의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유자분은 아예 상황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빨간 딱지 동산 압류 물건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상식입니다. 동산 압류 채권자들이 간혹 초보 낙찰자에게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동산 압류 물건이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집 사용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1,000만 원 주시면 동산 압류 취하해 드릴게요. 이렇게 헛소리하는 채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산 압류 물건 감정평가액이 3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달라고 하면 줄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속아서 돈 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집은 1번, 2번 카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강제집행 개고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찰자 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을 낙찰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낙찰자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법원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를 도와주러 이 궂은 날씨에 집행관실에서 오신 거겠죠. 시간과 법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살고 계신 분이 내 뜻대로 당장 따라와 주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행 개고까지 가는 일도 많지 않고 실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제가 13년 동안 경매하면서 딱 한 번만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례죠. 그런데 최근에는 경매 나온 물건에 자력이 없는 채무자분이 사시는 경우가 많아서 개고를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시기고요. 강제 집행 비용만큼 감안해서 입찰 가격을 더 낮게 쓰면 그만이니까요. 우리 뒤에는 든든한 집행관님들이 계시니까 명도 걱정하시면서 수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를 포기하지 않길 바랄게요. 수강생분도 매매보다 약 4천만 원 더 싸게 받으셨습니다. 집행비용은 이미 감안해서 저렴하게 썼고요. 만약 그 비용을 3,400 정도 지출하더라도 이미 4천만 원 수익이 생겼으니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낙찰자분은 첫 낙찰에 이 해결 과정을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음 낙찰받은 물건의 명도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도 다음에 투자하실 물건 찾으러 임장 다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십니다. 소중한 경험을 해보고 있으신 거죠.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경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